네, 안녕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 인턴 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하게 됐고요. 이종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보시는 PPT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공사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고 제가 인턴 부문으로 이번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규직 합격까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허그는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공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주택에 대한 보증사업과 또 주택도시기금의 운용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와 미분양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리고 분양보증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주택청약이 있을 텐데요. 그 주택청약을 통해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이 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여러 정책자금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정책자금 대출의 자산심사 등등을 저희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리츠 사업까지도 저희 회사가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공사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허그에 입사해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공사는 이제 직무와 부서를 2년 정도 순환하기 때문에 뭐 한 업무를 하다가 또 다른 업무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안 해봐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 또 구직자 분들께서도 허그에 꼭 입사하셔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보시고 또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업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서 간부로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군에서 오래 근무하진 않고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고 전역을 했는데요. 그때도 제가 군 간부를 지원한 계기도 우리 국가와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어떤 공공성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후에는 경제적으로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서 이곳저곳 지원했습니다. 사기업도 다 지원하고 했는데 먼저 식품회사에서 저는 영업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회가 있어서 금융기관에서도 일을 하게 돼서 제가 텔러로도 근무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부터 품었던 공직에 대한 어떤 꿈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기업과는 다르게 공공기관의 채용이라는 것은 또 정말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너무 정보도 많지 않고 사기업을 다니다가 준비를 하기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허그의 체험형 인턴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있는 공고가 제가 직접 보고 지원했던 공고문인데요. 허그라는 회사가 정말 다양한 일도 하고 정말 해보고 싶은 일도 많은데 이런 일 해보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인턴을 뽑으니까 인턴을 해보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 조직에 직접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한 결심을 가지고 인턴에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당시와 지금 저는 경기 남부지사, 허그 경기 남부지사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1년도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되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저희 공사는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주택지원팀에 소속이 되어서 인턴 당시에 창구에서 보증가입 상담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임대주택의 등기상 증명서를 중심으로 이 해당 물건에 뭐 가압류, 압류, 또 가처분 같은 권리침해 사실은 없는지 그리고 근저당권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부동산 권리 분석을 해볼 수 있었고 보증금액과 주택가격을 반영해서 이 집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객들이 가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내드렸습니다. 또 뭐 가입 면제 조건에 해당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을 좀 확인하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때로는 인턴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번은 내방객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제가 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고객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으로 가름을 하면서 지자체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저를 포함한 직원 대부분이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난감한 기색을 표했는데요. 다행히 저희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회의실에 잠깐 자리를 마련해서 저와 우리 팀원과 고객이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러한 내용들을 구청의 공무원분께 확인하고 고객이 문제없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에 찾아온 고객이 내가 어렵게 휴가를 내고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받아달라 이렇게 강한 주장에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제가 어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저희 팀의 동료 선배 직원이 고객의 상황을 최대한 들어주고 그 어려움을 공감을 해주면서 우리 공사가 17시까지 영업시간이 조정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음 영업일에 방문을 해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인턴 근무 3개월을 마치고 곧바로 정규직 채용 공고가 발표가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공사 채용 전형이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그 다음에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필기 전형이야 여러분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채용 어떤 공부하시는 거 필기 공부하시는 거는 각자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류 전형하고 면접 전형인데요. 두 번의 면접 전형에서 답변을 할 때 이런 인턴 근무 경험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류 전형에도 그런 것들을 녹여냈고 그것들을 면접에서 다 자기소개서 기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을 잘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제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바로 투입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손색이 없는 그런 직무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필하고 강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인턴 근무를 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직업교육과정을 같이 이수를 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HRD넷에서 저는 이제 저희 회사가 부동산 금융회사다 보니까 부동산 권리분석이라는 그런 부분에 뭐 또 부동산 인사집행법 이런 내용들을 저는 수강을 했었는데요. 이런 교육 경험 또한 공공기관이 요즘에 직무중심 채용, 블라인드 채용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맞춰서 역량 개발을 해왔습니다 라고 면접에서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를 꿈꾸는 주변 친구들에게는 저는 청년 인턴, 뭐 체험형 인턴 이러한 인턴을 꼭 도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그런 공유되는 정보들이 또 학교에서 선후배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은 전달받은 지식,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인턴을 해본 것은 정말 그 조직 안에 직접 들어가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을 경험하고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순도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생한 직업 현장의 분위기를 몸소 느끼고 또 업무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채용 공고에 나오면은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다 어렵잖아요. 그냥 맨날 모든 회사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로 내가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인턴만한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가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많은 공공기관이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서 청년 인턴 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을 저는 하고 나서
이제 공백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이 공공기관 채용 뭐 저희 공사뿐만이 아니라 아, 정말로 어떤 것을 내가 부족한 걸 채우면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서류나 면접에서는 정말로 그게 경험들이 많이 녹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요. 필기전형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발표하신 분도 뭐 NCS 직무능력 뭐 그런 직업기초능력 평가 같은 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전공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보다도 배점이 두 배나 됩니다. NCS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빡빡한 뭐 60분 안에 60문제를 푸는 1분에 한 문제 푸는 게 너무 어렵더라도 전공시험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공부해서 채워서 넣으면 다음 공채 전형에서 필기시험에서 분명히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다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